하이 리비입니다. 네, 오늘은 컵누들 전 메뉴 갖고 왔습니다. 컵누들이 다이어트 라면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가볍게 먹기는 요만한 게 좋은 게 없습니다. 일단 컵누들 매콤 잔치국수, 김치잔치국수, 우동, 파타이 쌀국수, 베트남 쌀국수, 똠양꿍 쌀국수, 마라볶음 쌀국수 이렇게 갖고 왔고요. 열달 앞절부터 물 다 부을게요. 이거 다 끓였고 기본 맛인 매콤한 맛부터 먹어볼게요. 120칼로리고 컵누들이 이렇게 당면으로 되어 있어요. 아, 조금이라도 매콤한 게 너무 그리웠어. 되게 깔끔한 라면 국물 맛이에요. 국수를 되게 연하게 우려서 김치 국물이랑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에 그걸로 육수를 만든 것 같은 라면 맛? 당면도 꼬독꼬독해가지고 이거 재밌습니다. 이제 끝! 한입거리요. 기본 맛이었고 이게 잔치국수. 얘도 120칼로리고 얘는 이렇게 진짜로 소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얘는 진짜로 이렇게 소면이 들어가 있는데 물 붓는 선 자체가 달랐어요. 얘는 좀 아래까지 붓게 돼 있고 얘는 진짜로 위까지 부어야 되고. 진짜 잔치국수 맛이다. 면은 그냥 집에서 삶아먹는 소면이랑 다를 바 없고 국물이 일요일날 친구 따라 교회 가면 교회에서 해주던 잔치국수 국물? 멸치국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려낸 그런 국물 맛 같아요. 후에 애호박도 들어가 있고 계란도 들어가 있고 파도 들어가 있어요. 괜찮네. 다만 얘도 한입거리 끝. 그 다음에는 김치 잔치국수. 스프가 지 혼자 액상스프예요. 지 혼자 액상스프고 김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. 건김치가 이렇게 고퀄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건 오뚜기 뿐이지. 그 조그마한 종지에다가 간장하고 이렇게 파랑 섞어가지고 간장 양념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. 그 간장 양념하고 다진 김치를 잔치국수에다 집어 넣은 거야. 그 맛이에요. 야, 네 개 먹어도 라면 한 개 칼로리도 안 돼. 얘는 우동 맛. 일관성이 없어. 잔치국수는 잔치국수를 쓰면서 우동은 우동면으로 안 해. 내가 뭐 작게 먹었나? 튀김우동 라면 맛이에요. 튀김우동 라면 맛인데 거기서 조금 더 국물이 진해졌어요. 내가 물을 조금 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면이 당면이라서 상대적으로 국물이 진해진 건지. 되게 좋은데 다 한입거리여서 뒷줄도 깔게요.
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팟타이 쌀국수. 얘는 175칼로리. 요 뒷줄은 약간 이국적으로 나온 시리즈들 같아요. 이렇게 볶아 먹는 걸로도 나왔더라고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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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좋아. 진짜 쌀국수면이야. 면이 나풀나풀 거립니다. 얇은 쌀국수 면이에요. 팟타이 드셔보신 분들 알잖아요. 그 태국에서 먹던 팟타이랑은 맛이 완전히 다르고, 얘는 굴소스 비율이 조금 많이 들어간 팟타이 같아요. 굴소스 볶음면? 그냥 굴소스 볶음면 맛. 달짝한 맛. 얘는 베트남 쌀국수. 이렇게 별첨 스프가 있어서 냄새는 다 엄청 좋아. 냄새 이것도 진짜 쌀국수야. 얘는 좀 얇은 쌀국수네요. 얘 볶음 쌀국수보다. 그 베트남 쌀국수 특유의 약간 맑은 듯한 양지 맛에 엄청 조금 향신료 향도 들어갔고요. 그 별첨 스프가 스리라차 소스였어요.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 맛은 납니다. 근데 좀 약해요. 쌀국수를 처음 도전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걸로 처음 이제 연습을 시도하고 드셔도 될 것 같은? 근데 저는 그냥 쌀국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얘가 그 호불호 어마무시하게 갈린다는 똠양꿍 쌀국수. 제가 개인적으로 똠양꿍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희대의 쓰레기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무섭거든요? 냄새 이상한데? 뭘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어. 이 맛이 똠양꿍이면 저는 똠양꿍을 안 좋아합니다. 그냥 얘는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인지 감칠맛은 싹 빼버리고 신맛하고 요상한 향신, 이거 뭔가 핸드크림 맛도 나고 샴푸 맛도 나는데. 얘는 마라볶음 쌀국수. 얘는 좀 기대가 큽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마라를 워낙 좋아해서. 고추장 볶음 쌀국수. 마라는 0.1? 이름에 마라가 붙어서 마라를 찾을 수 있을 정도예요. 없어. 근데 뭐 나쁜 맛은 아닙니다. 그냥 고춧가루나 고추기름 같은 거에다가 굴소스 넣고 달짝하게 볶은 것 같아요. 제일 맛있었던 건 요겁니다. 오리지널 최고야. 이렇게 8가지 맛을 리뷰해봤는데 쓸데없이 8가지만 리뷰하지 마시고 오리지널로 고수하세요. 오리지널이 잘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. 그러면 오늘도 너무 잘 먹었고 오늘은 여기서 끝!